경남의 작은 학교들이 전학생 가정에 집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. 갈수록 전학생이 늘고 학교 주변에 정착하려는 가정도 생겨나 학교는 물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남해안 바닷가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. 전교생과 학부모, 마을 주민까지 60여 명이 모여 문화제를 엽니다. 아이들은 직접 만든 장난감 등을 장터에서 팔고 학부모와 주민들도 공연을 선보이고 축제를 즐깁니다. 2년 전 전교생 36명으로 폐교를 걱정했지만 올해 63명으로 늘었습니다. 자녀와 함께 이사 온 가족도 27가구, 83명에 이릅니다. 남해가 더 좋아요. 학교도 가고 그 다음 놀고 1, 2, 3, 4, 5, 6학년 다 친해진 것 같아요.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덕분입니다.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,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자치단체는 전학 가정에 저렴하게 빌려줄 임대주택을 짓거나 빈집을 고쳤습니다. 이방인처럼 왔던 저희들한테도 반겨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도 이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많이 감동받았었어요. 많이 뿌듯했었죠. 함양의 한 초등학교도 전학생이 늘었습니다. 전교생이 18명이었지만 올해 전학생만 4가구에 7명, 앞으로 7가구가 더 이사 올 예정입니다. 맞춤형 수업에다 밴드 활동이나 영상 편집 등 다채로운 방과후 활동이 매력입니다. 투구로 활동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고 작은 도시다 보니 일자리 창출이나 제공 같은 부분에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남해와 함양, 고성, 의령 등 작은 학교 7곳에 들인 예산은 105억 원. 마을 정비와 학교 프로그램 개발, 임대주택 지원에 쓰였습니다. 하지만 학부모 일자리 부족과 중고교 진학 연계 방안 마련은 숙제입니다. 지역 소멸에 큰 도움이 될 거라서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업을 평가해서 계속적으로. 시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 극복에도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.